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저번에 바로 굉장히 이쁘신 우리 작가님과 함께 우리 일본 왕개미 왕국을 한번 꾸며봤었는데, 오늘은 독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도 채집이 굉장히 힘들고 군체가 크기 힘들다고 알려져 있고 독특한 기생 방법을 가진 바로 가시개미 왕국을 한번 더 꾸며보려고 저희 집 앞에 바로 기흥에 있는 아쿠아가든에 또 방문을 했습니다. 야 오늘도 아마 작가님이랑 똑같이 아마 꾸밀 건데, 야 여기 보면은 저번에 꾸민 왕개미 왕국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고 가시개미 어떻게 잡았는지도 보여 드리고 가시개미 사육장도 한번 꾸며드린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때 설치하고 처음 봅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많이 넣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안 보이네요. 지금 여기 보면은 거대병정개미 그리고 여기 젤리 먹는 일개미들이 있는데, 이렇게 식물들이랑 이렇게 해놓으니까 진짜 자연을 담아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한번 그냥 소소하게 오셔서 재미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귀엽게 잘 해놓으셨... 오 뭐야 이거 어떻게 해놓으셨네요. 큐알코드 나이스. 잠깐 여기 계신... 잠깐 안녕하세요. 저번에 폭발적인 반응을 감사합니다. 네, 혹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예술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황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작가님 여기 개미수조를 꾸밀 건데, 이거 개미수조 저번보단 작은데 이거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이거는 1500에 600에 500. 1600, 600, 500. 1500에 600에 500. 와 메타가 넘는 수준입니다. 오늘 여기서 가시개미 사육장을 꾸밀 건데 여러분들 자연 친화적으로 해가지고 꾸밀 거거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근데 팔목 괜찮아요? 왼손으로 하면 돼요. 제가 많이 돕겠... 네 부르님이 한 번만 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흙을 어디로 부를까요? 여기 안쪽으로만. 옆쪽으로요? 네 좀 여기까지만. 자 이렇게 작가님은 이제 필요한 재료를 가지러 갔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오늘 작가님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짜잔 기흥의 노는 놈입니다. 우리 노는 놈님이 오늘 조금 이렇게 도와주실 거예요. 이걸 직접 또 불개미 사육장 만들듯이 자연 친화적으로 석고 사육장 나무 돌 이런 거를 좀 준비해 오셨는데 아마 세팅을 하면서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가님이 하기는 조금 어렵고 이거는 이제 개미 특성을 알아야지만 세팅할 수 있는 거라서 이 노노님께서 함께 해주시고요. 이 다음에 뭐 이끼라든지 나무 등등 전체적인 연출은 아마 우리 작가님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데다가 다 누르면 되죠? 네네 이렇게. 네 맞아요. 오케이. 자 이거는 좀 무거운 작업인데 이제 작가님이 팔 다치셔가지고 제가 해요. 핵심 아니에요. 야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됐거든요. 1차적으로는 이제 석고장이 옆에 이제 자연스러운 이제 자연석이랑 함께 해가지고 고정이 됐고요. 근데 이제 작가님이 이제 하실 거거든요. 작가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유목들 가져왔잖아요. 와 진짜 많아요. 이제 여기서 골라가지고 원하는 모양으로 네. 스케이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스케이팅? 스케이핑. 스케이핑? 네, 하드 스케이프. 스케이프. 이목이랑 돌을 이용해서 네.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게 스케이핑. 그렇구나. 제가 전문 용어 몰랐지만 아무튼 이거를 그럼 어디다 둘까요? 제가 이거는 할게요. 네. 무거우니까. 일단 메인 나무니까 가운데에 놓으면 돼요. 이쪽으로 네, 둘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자연에 있던 거죠? 네, 네. 도목. 와, 이거는 진짜 천연이네, 천연. 저는 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들어서 드리는 것 뿐이에요. 또 이거 개미 사육장은 사실 작가님이 이로써 두 번째인데 보통은 이런 작업하실 때 계속 넣다 뺐다 하면서 굉장히 많이 시행착오? 네. 라고 해야 되죠? 각도들 바꿔가면서 어떻게 놓으면 더 보기 좋을지 고민을 근데 지금은 네. 촬영을 위해서 되게 빠르게 하고 계십니다. 네, 이해 양해 부탁드릴게요. 근데도 벌써 분위기가 사네. 보이시나요 이렇게? 여기가 개미 들어간 입구잖아요. 네. 네 여기서 나무 이렇게 타고 가게 다리를 만들어주는 오 이런 센스까지. 실제로 아마 여기가 개미가 많이 살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근데 작가님이 여기에 나무 탈 수 있게끔 이렇게 기둥을 저기 뒤에다가 세심하게 세팅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개미들이 타고 와서 이런 데 들어가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좋습니다. 작가님 오늘도 완성이 다 되면 이제 이 수조에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하시면서 네, 생각해 주시... 이런 게 재밌더라고요. 이거 끝이에요?
저는 이렇게만 해도 이쁜 것 같은데요. 더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오. 근데 고정을 본딩을 한번 해야 돼요. 아, 본딩. 아, 접착제로 하고 만약 흙 부을 거 있으면 제가 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팔이 아프시니까요. 혹시 아닙니다. 오, 폼을 쏩니다. 이거 폼을 쏘는 이유는 고정하시려고 쏘시는 거죠? 네네. 그리고 틈으로 개미가 못 들어가게 하려고. 아, 개미가 열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가운데 혹시 자리를 잡을까봐 폼으로 싸서 이제 막는 그런 역할 하는 거죠. 자, 저런 식으로 키친타월 휴지 저런 거를 접착 부위 메꿀 때 쓰기도 하고. 아, 연기난다. 유독가스입니다. 저건 유독가스죠? 네, 완전 태하는 거. 휴지가 타내린다고 해야 되나? 녹아내린다 해야 되나? 그 나오면서 나오는 건데 저건 마시면 안 돼요. 그래서 홍 작가님이 이제 작업할 때 방독 마스크 끼기도. 아, 방독 마스크요? 네. 너무 독해요. 시청자분들 본딩 작업하실 때는 네, 절대 연기를, 냄새를 맡거나 코로 들이마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보고 따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주의하시고요. 오, 개미 사육장 옆모습입니다.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요. 이 상태에서 아마 흙만 부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 본딩 작업이 끝나면 한번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이 모든 일을 할 때 솔선수범해서 엄청 빠르게 착착착착 일을 하시거든요. 지금 본딩 작업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 가시개미 젤리 먹을 구멍을 뚫어 보도록 할게요. 오? 뚫렸어요. 뚫렸어. 젠장. 뚫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젠장. 젤리 넣어야 되는데 도망갑니다. 아, 아, 다행이네. 아, 여러분 잘했네요. 우와, 어, 장비가 되게 우와, 이거 커팅하는 그런 기계예요? 네, 자동으로 힘 안 줘도. 우와, 대박. 네. 오, 처음 봐요. 야, 역시 대표님, 역시 이거 스케이핑? 네. 하는 전문 업체답게. 아니, 이걸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하는데 힘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우와, 오, 저 처음 봐요. 아, 이런 장비도 있네요. 네. 이번에 얇게 붙는 게 낫겠죠? 얘네가 막 하고 들어가진 않으니까. 저번처럼 먹기는 안 해도 괜찮아요. 네. 자, 이걸 다 털어주고. 와, 벌써 분위기가 나네요. 내부는 단조로운 것 같지만 옆에서 보면 굉장히 이쁜. 그렇게 지금 연출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까 구멍 뚫은 거는 이제 젤리 구멍이에요. 그래서 가시개미들이 나와서 젤리를 딱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죠. 이제 넣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돌로 연출 중입니다. 지금 넣는 돌이 무슨 돌이죠? 이거 화산석이라고 백두산 괴석이에요. 아, 백두산 괴석. 네. 와, 여러분들 여기 개미사육장 옆에는 이렇게 식물이 있는 약간 비바리움 수조가 이렇게 다 꾸며져 있어요. 나중에 오셔서 보시면 아마 기가 막힐 겁니다. 작가님, 그럼 여기서 이제 끝인가요? 이목들 위에다가 자연, 네, 실제 자연인 것처럼 이끼를 다 붙여줄 거예요. 아, 이게 끝이 아니라, 네, 이끼 작업. 네. 아, 그러면 초록초록 자연처럼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 후에 다 만들어지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제 솔잎도 넣습니다. 미쳤죠? 여러분들, 이끼 올라가니까 완전 자연을 담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연출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우, 솔방울까지. 실제로 가시개미가 이런 고목이라든지 유목 이런 데 사이에 돌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연출하는 거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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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고, 개미를 위한 사육장이 된 거예요. 딱 보여주기식 뿐만이 아니라 그냥 진짜 개미를 위한 사육장, 두 가지를 지금 한 번에 잡는 거죠. 와, 끝장났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할 일은 이제 개미 탈출 못하도록 식용유로 층을 만들어줍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방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방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땐 메인인데 바로 여기 세 번째 방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끼랑 고목, 그다음에 솔잎, 뭐 이런 것 돌들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연출을 하시고 이제 개미를 위한 사육장을 만들었는데요. 오늘 투입할 개미가요, 바로 짜잔, 가시개미입니다. 여러분들 이 친구는 어떻게 잡았냐면요, 바로
와, 이것도 이렇게 부시는구나. 오, 이게 떨어진다. 오. 아, 그냥 이렇게 부시는 거구나. 또 이것도. 이거 거저 먹게 이거. 보통 가시개미가 보통 나무 아래다가 집을 짓지 않나요? 바위나? 예, 네, 맞아요. 근데 이런 데도 쳐요. 아, 이렇게 썩은 네. 나무에도 짓는구나. 와, 여기가 하이브인가 보다. 여기서 오, 여기 알. 알이랑 애벌레랑 막 이렇게 공기둥이 섞여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오, 색깔이 진짜 이쁘다 얘네도. 와. 와. 안에 엄청 많아요 지금. 오, 영, 영 있어요? 네, 바로 나왔죠. 오, 진짜. 일단 한 마리인가 봐야 되는데 한 마리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와, 난소 발달 짱이네요. 엄청 커요. 와, 한 마리 나왔다. 이러이러해서 채집을 해왔습니다. 야, 가시개미가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자면 등에 잘 보면은 이렇게 가시가 나 있어요. 그래서 가시개미고, 얘네 여왕들은 굉장히 독특하게도 왕개미 종류의 이제 기생을 해서 살아가는 친구들인데, 이제 기생해서 숙주가 일본 왕개미 또는 홍가승개미 뭐 이런 친구들인데, 걔네들은 이제 다 죽고 사라지고 이제 가시개미가 이제 점령한 그런 군체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진짜 이만한 군체를 한국에서 잡기가 참 힘든데, 네. 여기 여왕이 몇 마리 들어가 있죠? 일단 두 마리예요. 확인된 건. 확인된 거 두 마리. 하... 원래 가시개미는 여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네. 네, 근데 이건 이제 저희가 두 마리 확인했고, 한 일개미는 5천 마리에서 8천 마리 사이. 지금 야... 여기 보이시는 게 다가 아니라 여기 아래 깔려 있죠. 이 아래 엄청 깔려 있어요. 요 밑에를 보시면 와, 미쳤어요. 네, 고치만 한 2천 마리 이상. 하얀 게 다 고치예요. 진짜 많죠? 여러분 진짜 나중에 한번 꼭 와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걸로 투입을 한번 해볼게요. 야, 진짜 국내에 사실 개미 업체가 진짜 별로 없거든요. 그 중에서 채집으로는 제 생각에 진짜 넘버원일 정도로 이 개미 군체를 잡기가 힘든데, 제가 부탁을 드려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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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잠깐 여기서 진짜 많죠? 자연에서 보기 힘든 건데. 와, 미쳤어. 이 알들을 들고 방을 옮긴 거예요? 네. 지금 딱 이 작가님이 연출하신 부분으로 이제 딱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가 이제 개미방이 될 것 같네요. 와, 여러분 메인방에 지금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 대박이죠. 자, 이런 군체를 사실 우리 국내에서 보기도 힘들 뿐더러 이렇게 연출을 해서 이렇게 전시를 해놓는 것도 사실 국내에 처음이죠. 아마 지금은 방금 넣어서 왁작지껄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긴 하지만, 이제 가시개미 특성상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곳에 유도가 돼서 다 들어갈 겁니다. 똘똘 뭉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데 다 뭉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 작가님 혹시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소감은 어떠세요? 저번 거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들고. 그쵸. 네, 와. 진짜 자연을 옮겨놓은 것 같아서. 와, 진짜 연출이 너무 잘 됐고 지금 개미들이 살기 너무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혹시 이것도 어떻게 작품이니까 네. 제목을 짓자면 혹시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개미를 넣기 전에는 고요한 숲속 느낌이 나는데, 맞아요 맞아요. 갑자기 개미를 넣고 다니까 원래 고요의 숲으로 할라 했는데 네. 광란의 숲이 돼버려. 광란의 숲이요? 확장이죠? 네, 확장. 아, 좋아요 좋아요. 지금 파티 열고 있어가지고. 아오, 지금 애들이 지금 보면은 진짜 분주하게 움직이는 게 약간 번화가 느낌도 네. 들고요. 놀러 나온 그런 사람들 같기도 하고요. 이태원 놀러 나온 사람들. 이태원. 자, 좋아요. 자, 이 지금 이태원에 나온 우리 개미들 광란의 숲으로 이 작가분께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시개미를 한번 연출을 해봤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오셔가지고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넣은 지 별로 안 돼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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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군데 잘 적응을 할 것 같습니다. 와,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작가님 또 이거 또 기획하시는 거 없으신가요? 3탄으로 3탄이요? 네, 네, 만들면 좋을 것 같긴 해요. 3탄으로는 좋은 개미가 하나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공개하는 걸로 네네. 하고, 혹시 구독자분들, 보신 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이걸 실제로 보고 싶으시면 이제 기흥점에 오셔서 놀러오셔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잠실점도 있지만 네. 개미는 현재 기흥점에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꼭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작가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시개미 사육장 만들기 대성공입니다. 나중에 3탄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